안녕하세요. 게임빅이 알려주는 위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릴 적 게임보이 핫팩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5가지의 게임의 비기를 모아봤습니다. 단순하게 커맨드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비기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개발자가 숨겨놓았던 비기까지 추억의 게임보이용 게임비기 시작합니다. 짱구의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암호 입력 화면에서 신찬타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암호는 원래의 게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속도가 올라간 만큼 조작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 상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짱구를 스피드하게 즐기고 싶은 분은 오늘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드 매칭 게임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같은 모양의 카드를 두 장 선택해서 시간 안에 모두 없애는 미니게임인데요. 사실 클리어해도 아무런 보상은 없습니다. 목숨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목숨이 50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레벨을 클리어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위, 아래, 왼쪽, 왼쪽, 아래, 위, 오른쪽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모든 레벨이 클리어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디버그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일시정지시키고 셀렉트 버튼을 16번 눌러줍니다. 커서가 활성화되면 B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값을 수정할 수 있고요. 왼쪽부터 목숨, 코인, 하트, 시간까지 원하는 값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AB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왼쪽으로 두 번 이동하면 와리오 아이콘에서 커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를 풀면 불 와리오로 변경이 되며 해당 방법을 반복하면 제트 와리오, 드래곤 와리오 순서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숨겨진 옵션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아래 셀렉트 버튼과 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체력, 목숨 설정, 그리고 사운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설정에서 체력을 한 칸으로 설정하면 체력 회복 아이템을 먹어도 무조건 한 칸을 유지합니다. 엑스트라 게임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로 셀렉트 버튼과 A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엑스트라 게임 문구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엑스트라 게임 모드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하드 모드이고 적과 보스가 모두 어려워지기 때문에 게임이 너무 쉽다고 느끼셨다면 엑스트라 모드로 도전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롱맨을 파워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고 일부러 사망해서 게임 오버를 시킵니다. B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컨티뉴 시키고요. 같은 스테이지에서 컨티뉴를 4회 반복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나타나서 롱맨의 파워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업그레이드된 로크암은 차지샷의 거리와 발사속도가 올라가며 현재 상태에서 다시 4회 컨티뉴를 하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로크암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업그레이드 받은 로크암은 패스워드로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안돼! 지금까지 핫팩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게임의 비기를 알아봤습니다. 어릴 적 너무 어려워서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셨다면 게임 비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